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인천광역시에 네. 그 남강 로얄 아파트하고요. 네. 또 주한 쌍용 아파트 두개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예, 향후 주변 전망하고 또 매도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인천 네. 광역시에 있는 주안동 남광 로얄 아파트 말씀 주셨고, 그리고 네네네네. 쌍용 아파트까지 해서 향후 전망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로얄 남강 로얄하고 쌍용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어떤 게 먼저 산 거예요? 그 남강 로얄 아파트가 먼저 샀고요. 네. 한 3년 전에 샀고, 2017년도 정도에 샀고요. 네. 그리고 쌍용 아파트는 2020년도 7월에 구매했거든요. 2020년 7월. 예. 7월. 그러면은 거주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거주는 남강 로얄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아, 여기서 거주 몇 평이세요, 남강 로얄? 32평이요. 32평. 예. 여기 거주 중이고. 네. 그러면은 쌍용 아파트는 몇 평이에요? 23평이요. 23평. 네. 23평. 요거를 그러면 7월에 사신 거예요? 네네네. 얼마를 주시고 사신 거예요? 2억 3천이요. 2억 3천.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거주는 안 하시겠지. 임대를 전세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신 거예요? 지금 월세를 주고 있어요. 월세를 어떻게 주셨어요? 2천에 50, 그대로 이어받아서 2천에 승계해서 50만 원.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제가 좀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약간 특이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그 신기시장 쪽 앞에 있는 쌍용 아파트하고 네. 신기사거리 앞에 있는 남강로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고 네네. 하나는 재건축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는 남강로얄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네. 이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SK로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네. 이제 시공사 선정까지는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췄습니다. 예. 굉장히 그동안 추진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 네네. 가지 조건에 뭐 상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 되다가 네, 맞습니다. 최근에 SK로 시공사 선정을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인가 준비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쌍용 아파트는 지금 한 30년은 됐죠. 그것도 84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죠. 30년은 충분히 넘었을 거고 원래 인천에서 좋은 아파트였죠. 네, 좋은 근데 아파트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재건축이 추진되거나 네. 남강로얄처럼 5층도 아니고 뭐 추진되거나 그런 단계는 없어요. 네, 아직은 없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하나. 네. 이 2020년 7월에 남강로얄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네. 2020년 7월에 이걸 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방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팔고 그 돈을 이제 어디에 사용을 할까 하다가, 네. 그냥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주한 쌍용이 네. 금액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맞아서 그냥 구매를 했는데요. 네. 향후에는 이 쌍용도 이 남강 로얄과 같이 또 재건축이 되면 네. 일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제 남강 로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이주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주할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방에 있는 이 쌍용이 이주를 해서 일시적으로 한뭐몇년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용도로 사용하려고 이제 구매를 아, 했죠. 그러면 일단 매도를 해서 그 돈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한두 가지 이유를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2억 3천에 사셨다 그랬죠? 네. 그럼 이게 대출은 없나요? 대출 없이 그냥 현금으로 아, 샀어요. 그러면 투자금이 2억 1천만 원 들어간 거네요? 네, 2억 1천만 맞습니다. 원에 플러스 취득세가 들어간 거네요? 예.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남강로얄을 2017년에 얼마에 사셨어요? 그때 약 1억 9천 정도. 1억 9천 정도? 네. 1억 9천 정도. 그럼 지금 얼마 정도 간대요? 지금 한 3억 3천 정도 거래되고 있다고 3억 하더라고요. 3천 정도. 네. 3억 3천 정도. 네. 좋아요. 그럼 볼게요. 남강로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은 좀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사시니까 알겠지만 사실 위치가 굉장히 월등히 좋다고는 못합니다. 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아, 그래요? 기분이 좋기에 어떤 게 좋아요? 교통편이 너무 좋아서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사방으로 조건이? 큰 도로가 다돼 있고 또 각종 그안 가는 노선이 없어요. 그 그래서 교통편도 교통편이? 괜찮은 것 같고 교통편이 안 가는 노선이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중간 역도 멀지 않고 네. 근데 걸어서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멀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여기 신기사거리가 그 이제 뭐 여성병원도 있고 원래 예전부터 여기 그 대로잖아요. 여기 네네네. 승기대로여갖고 굉장히 광로고 대로고 교통편이 굉장히 좋고요. 네. 기반시설도 뭐 신기시장도 있고 되게 편리하긴 한데
네. 제가 말하는 입지적인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는 것은 여기 위에 보이지 않는 여기 인천 2호선의 시민회관의 역과 네. 여기 인천 1호선의 주안역이 조금 좀 거리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네. 거리가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위치를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거예요. 위치가 이제 이런데 네. 그동안에는 사실 얘가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얘가 세대수가 인천에서 분양하는 것 치고는 사실 굉장히 큰 세대수는 아니에요. 네. 인천에서 분양하는 것 치고는. 신도시하고 구호를 합치면 어떤 거요? 한 607세대 거기다 로얄 아파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네. 그 먼저 진 아파트가 있고 나중에 진 네.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같이 묶어서 네. 607세대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몇 세대예요? 완공하면? 607세대고요. 네. 완공하면. 아, 완공하면은 그렇게 많이 짓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000세대 안 넘죠. 예, 안 넘을 것 같아요. 1000세대 안 넘으니까 사실 인천에서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니에요. 아, 예. 분양을 할 때.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 신기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그 주안역 쪽으로 가는 쪽이 원래 주안 그 재정비 촉진지구라 그래가지고 네. 여기가 주안 이제 유타운을 원래 진행을 하던 곳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많이 구역들이 해제가 됐고 뭐 해제가 된 상황에서 그나마 여기 로얄 아파트가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 그러니까 승기 그 대로를 길 건너편으로 네. 여기 이제 주안 1구역이 작년 12월에 분양을 잘 했어요. 네, 맞습니다. 분양을 잘 해갖고 한 3,000세대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분양을 잘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프리미엄도 잘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합원 입주권은 그거보다 더 많이 붙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동서우 있는데 네. 여기 주안 3구역이죠. 네. 주안 3구역이 얼마 전에 분양을 했어요. 6월 19일 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서 네. 분양을 간신히 고고 이제 전매 제한까지 풀려서 넘어갔어요. 예, 파크 자이. 예. 파크 자이인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그 인곳 쪽으로 가다 보면 주안 4구역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석바위 쪽으로 주안 10구역도 있고요. 네. 요렇게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 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얘기한 곳들은 사실 우리 아파트 남강로열보다는 진행이 빠른 곳이에요. 네. 그러면 난강로열보다 진행이 빨리 돼갖고 이쪽이 원래 예전에는 구도심이었는데 지금은 수요층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네.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은 현재도 어쨌든 분양을 잘 해갖고 한 23년, 2022년부터 23년, 뭐 24년 요 정도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 요 주변이 지금보다는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어 있냐?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게 바뀌어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우리 남강로열도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말한 구역들의 단계는 아니지만 시간이 네. 2~3년 정도 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사업 시행 인가도 받을 것이고 관리 처분도 받을 것이고 그러면 공사에도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은 얘가 들어올 때쯤 되면 주변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도 결코 나쁜 영향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예. 제가 알기로는 남강로열 32평이면 네. 여기서 평수도 조금 큰 거죠. 그렇죠. 뭐 47평도 있는데요. 뭐 그거 그러니까 말고 밑에 평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다음에 평수가 작은 건 아닐 거예요. 아마 32평이면. 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수가 큰 게 조금 적은 것보다는 유리할 거고. 네. 그리고 일단 지금 뭐 한 3년 전에 사서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입주를 그냥 가져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주변의 상황이 분양이 잘 됐고 걔들이 가격을 잘 이끌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올 때쯤 되면 어떻게 보면은 주변 시세가 되게 좋아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 새 아파트고 그리고 뭐 브랜드에서 시공을 한다고 하면 잘 돼 있는 건데 네. 제가 의문인 거는 이 쌍용 아파트를 산 게 의문인 거예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네. 얘기 중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남강로열 아파트가 만약에 나중에 철거를 하게 되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보통 살 곳이 필요하고요. 네. 그거는 맞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이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 보통 정비 사업을 하면 다 이렇게 푸신 다음에 그분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주비를 받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이건 안 팔고 당연히 하나를 더 사는 수요층들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서 정하는 특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특례주택이요? 특례주택이 뭐냐면 그게 대체주택이라는 거예요. 네. 대체주택이 뭐냐면 내가 이거를 공사하는 동안 내가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그대로 내가 다른 집을 샀을 때 보통 1세대 2주택인데 그게 안 되고 이 대체주택으로 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택이 뭐 법에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니고 네. 그 요건이 몇 가지가 맞으면 대체주택의 요건이 돼요. 네. 그 요건은 뭐냐면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되고요. 아.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후에. 이후에 취득을 해서 네. 그 이게 부서지면 세대원 전원이 글로 들어가고 네. 거기서 1년을 거주하고 다시 준공이 되면 내가 새로 준공된 집 있죠. 네. 글로 들어가서 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내에 기존에 샀던 주택을 팔게 되면 네. 대체주택 특례라 그래갖고 그 대체주택도 2주택자이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아 예.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약간 일단 벗어났고요. 예. 쌍용 아파트를 2억이나 주는 돈을 들여서 네. 이거를 저는 왜 사셨을까? 수익률도 안 받고 아직까지 재건축 본궤도에 오르지를 못했는데 네. 이게 조금 아쉬운 거거든요. 좀 있으면 또 거기도 재건축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으면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예. 그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릴 것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네. 한 2억 정도를 2억 정도에다 취득세를 만약에 내셨다라고 하면 네. 차라리 주안 3구역이나 파크자이나 이 주안 1구역 같은 데 입주권을 사두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더 빠르게 내가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쌍용 아파트는 조금 기회가 되면 정리하시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 주택을 취득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차라리 보다 빠르게 투자 회수할 수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1구역이나 4구역이나 이런 데들 인천이 지금 조정지역 대상이 돼가지고요. 조금 네. 물건들이 조금 그전에 있던 피보다 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요 주변에 거주하시니까 그런 것들 만약에 좀 저렴하게 나온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 사는 게 투자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난강로열은 어차피 거주하시는 거니까 네. 앞으로의 그런 단계에서 주변 상황이 그렇게 바뀔 것 같고 근데요. 만약에 쌍용 아파트를 팔게 되면 네. 대체 주택을 저런 신규 아파트를 못 사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론 금액도 중요하긴 한데 네. 여기 좀 이 주변에 그 주안역하고 도화역하고 이런 데 있죠. 네. 이런 데 구축을 너무 오래되지 않은 걸 좀 보세요. 아, 제가 봤을 예. 때 신기촌 여기서는 아파트 보실 거 없어요 이주로. 네. 아시겠죠? 근데요. 네. 그 신규 아파트를 이제 그 하려고 하면 네. 그 대출이 또 안 되지 않나요? 1가구 2주택이면? 대출이 1가구 2주택이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면 처분 조건부를 걸면 나와요. 아, 처분 조건. 처분 조건부를 걸면 나오는데 네.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일반 분양권 있잖아요. 네. 일반 분양권 피 조금 주시고 사시면은 만약에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잔압으로 맞춰 나가면서 네. 조금 그거에 맞춰서 다른 방법도 조금 찾아볼 수는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다 이거를 2억 주시고 이걸 사기에는 조금 아쉬운 거죠. 네. 사실 차라리 그냥 저기 뭐 주안역 쪽이나 시청역 쪽에 있는 9억을 사고 말지. 네.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사신지는 알겠는데 네네. 요 쌍용 아파트는 조금 아쉬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률도 안 나오고 시세 상승도 잘 안 나올 거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렇다고 대체 주택도 안 될 거고. 아 그렇네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고 네. 다른 쪽에 그 새로 분양하는 데를 일반으로 잡고. 뭐 일반 분양으로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뭐 어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드리는데. 네. 요 정도 금액이면 사실 잔금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뭐 요 주변에서 제가 봤을 때 요쪽 아니라고 한다면 저쪽 용마루 지구 있는 쪽 있죠. 네네. 그쪽도 좀 보셔야 되고 도화지구. 예. 도화지구 보셔야 되고 여기 간성역하고 주안역하고 저기 그 인천 시청역 있는 라인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렇게 좀 보셔야 돼. 제가 힌트 다 드린 거예요. 아 근데 네. 그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해야 됩니까? 어떤 거요? 그 시간은 뭐 그 주변 쌍용 아파트를 팔고. 네. 내년 6월 이전에 뭐 구매하고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6월 이전에 구매? 예. 그러니까 구매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판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